Hello to the world, Poppy. 여러분들 오늘은 션 테일러가 그래도 네. 몸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약을 끊었어요. 네. What? 오늘 약 끊었대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조금 네. 금단 현상인지 좀 별로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완전 신나는 곡을 준비했어요. 네. 정신없이 뛰어노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우리 라이브 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 네. 제이슨 데룰로 그리고 엑소의 레이 그리고 NCT 127의 yeah. 신곡 Let's Shut Up and Dance입니다. 오케이. 진짜 완전 기대되고 이런 콜라보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NCT라는 분들이 사실 좀 더 생소해요. 제이슨 데룰로보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NCT 127을 한번 위키타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죠. 위키타임. 위키타임. Let's get it. 자, NCT 127은 그 유닛이에요. 원래 오케이. NCT라는 그룹이 있는데 SM 소속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걸 NCT를 하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NCT 127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분들이 2016년도에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네. SM에서 이분들은 NCT 1 그 그룹의 유닛이고 네. 이분들은 NCT 127의 의미는 바로 서울의 그 경도라고 하네요. 경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들의 멤버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태유 태용, 유타, 재현, 윈윈, 마크, 그리고 해찬. Yeah. 그렇습니다. Okay. 그리고 이분들이 2016년 7월 7일에 M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데뷔 싱글 파이어트럭이랑 Once Again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뷔 EP는 바로 NCT 샵 127이라는 앨범으로 바로 July 11, 바로 7월 12일 날 발매가 됩니다. 피지컬로요. 오케이. 네, 디지털로는 10일. 오케이. 자, 이렇게 저희가 NC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NCT 127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아이돌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세 정보는 잘 모르지만 과연 이 오늘 볼 뮤직비디오에서 어떤 식의 멋있는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되니까 바로 보면서 리액션 해보죠. Yeah. 외쳐보겠습니다. 릿 액션. 바로 춤을 추죠? 레이 짱. 좋은데? 시작부터? 응. Shut up and dance. 이분 레이죠? 아, 예, 맞아요. 유명하죠, 엑소는. 네. 저 가죽 자켓 탐납니다. Shut up and dance. 오. 오. 스웩. 오. 좀 있어. Come on, come on. Jamaican girl. 와. 가사가 월드와이드한데. Shut up and dance. Yeah. 아. 와우, 완전 강렬한데요? 글로벌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촬영을 다 각자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제이슨 데룰로가 나올 때는 약간 그런 서양 쪽의 네. 모습이 좀 보이고 뭐 레이가 나올 때는 한국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전에 알아봤는데 이게 뭐 가사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뭐 마이클 잭슨 뭐 60주년 기념으로 뭐 발매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춤 자체가 아까 레이는 약간 그냥 이렇게 뭔가 웨이브를 타고 이렇게 추는데 제이슨 데룰로는 중간에 저는 약간 마이클 잭슨 동작 같은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오마주가 있나요?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일단 이거는 뭔가 가사는 제가 들었을 때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막 런던 걸스 워크 잇 아웃 뭐 이런 거 뭐 춤추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제목 그대로 Let's shut up and dance여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가사에 주목하기보다 그냥 이 화면과 이 댄스에 좀 빠져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et's get it! Hit it! 투팍?
투팍이 나오지 않았나? 누구리? 어 이거 또 한국이에요. 예. 여기 진짜 한국이야. 이분들 어. NCT 127 같은데. 진짜 한국. 한국 번화가 네. 뒷골목. 종로 같아요. 어. 오. 와. 어 춤이 장난 아니네. 여기는 어딜까? 여기 뭐 약간 한강 느낌 나는데. 오 댄스 타임. 어. 이분들 NCT 127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추네요, 확실히. 네. 근데 그 SM 느낌의 춤선들이 있어요. 어. 약간 칼군무 아닌가요, 이런 게? 칼군무면서 아 느낌이 좀 달라요. 대형 기획사들마다. 아. 저런 게 약간 마이클 잭슨 느낌 나죠. 아. 페도라 딱 느낌. 이렇게 목 이렇게 추는 거나 아이솔레이션이나. 와우. 와, 제일 오. 좋아하는 거. 와. 방금은 어. 저기 청계천 아닌가요? 아, 청운 어, 청계상가 이렇게 써 있던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진짜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한국을 만약에 안 오신 분들은 네. 뭐 춤에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만 뭐 뒷배경이나 이게 진짜 그냥 한국에서 많이 네. 볼 수 있고 지금 딱 이렇게 보는 거리가 맞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번화가 거리입니다. 맞아요. 만약에 뭐 션 테일러나 한 잔 먹고 싶으면 뭐 거기로 나와 하면은 이런 데서 만나서 먹는 네, 거예요. 진짜 이런 데예요. 다 네.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생겼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아 그리고 뭐 춤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데를로가 더 뭔가 마이클 잭슨 느낌의 그런 춤선이나 아이솔레이션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레이하고 NCT 127이 아마 같은 소속사일 거예요. 네. SM이라는 대한민국 굉장히 대형 그 기획사인데 그 저희는 3대 기획사 있잖아요. YG, JYP, 에, 예, SM. 근데 다 춤이 약간 느낌이 다른데 확실히 그런 딱 SM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그렇군요. 칼군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춤은 잘 몰라요. 어떻게 다른지. 근데 뭐 음악적인 색깔은 확실히 다른 건 알겠는데 여기는 뭐 사실 그 브라스 소리가 굉장히 아. 매력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그 비트였던 것 같습니다. 난 그 뭐지? 빰빰빰빰 약간 네. 이런 그 고개 브라스. 아 그게 브라스예요? 네, 고개 브라스. 난 그게 너무 저를 막 춤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아요. 아, 계속 보도록 합시다. Everybody dance now! Everybody dance now! 이런 부분이 저런 게 마이클 잭슨 같다니까? MJ 어. 와우. Shut up and dance. 와우, 비보이. 되게 멋있는데? 와. 오. 뭔 느낌인지 알지? 어. 저런 것도 약간 마잭 형님 이런 발걸음이나. 와. I'm a London girl's consume some Ethiopian girl. 오. Yeah, let's go, let's go.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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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어, 똑소리 났어. 자, 오늘 제이슨 데를로, 레이, NCT 127, Let's Shut Up and Dance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Let's Shut Up and Dance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자여서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이 저의 체어 댄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트워크도 굉장히 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름을 CM을 말고 CD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체어 댄스로? 네, 체어 댄서로.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나쁘지 않은데? 네, 굉장히 고민 중인데 일단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까 말한 뿡뿡뿡뿡뿡 이 소리 나면서 그냥 되게 흥분되는 하입되는 상태에서 계속 쭉 가고 그 중간에 진짜 제이슨 데를로는 저는 그렇게 막 자세히 알진 못해요. 근데 되게 멋있는 게 이렇게 춤을 잘 추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아 제이슨 데를로 유명하죠 거의. 약간 저는 약간 그래요. 크리스 브라운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느낌으로 잘 추시는 거 같아요. 네,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크리스 브라운은
옛날에 션 테일러가 말했듯이 섹시 옥터퍼스 느낌이면은 이분은 약간 진짜 마이클 잭슨 같이 약간 절제된 동작이나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가사는 사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얼마 그 난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그거야. All my London girls come and show me some. 진짜 보여주세요 한번. 그냥 뭐 전 세계 모든 세계 지역명을 말하진 않았지만 네. 정말 여러 가지 지역명을 말하면서 뭐 여자들 와라 네. 나에게 와봐. 그러면서 같이 그냥 놀자. 같이 놀자. 그러면서 이제 춤추자. 비디오도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의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의 장면이 보여질 때도 있고, 맞아요. 한국의 그런 번화가 아까 보여질 때도 있고, 맞아요. 뭐 아까 보니까 약간 그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남아메리카 그쪽 해변가 같은데 거기 아니고 아니면은 뭐 아프리카 해변가라던가 뭐 그런 데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 군데의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옛날에 그 In My Feeling인가? 그 드레이크의? 네. 그 노래에서도 막 앞에 막 춤추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네. 그런 것처럼 진짜 뭐 제이슨 데룰로, 레이, NCT 127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댄서들도 막 나오고 뭐 애기도 춤추고 하면서 진짜 이 뮤직비디오 자체를 되게 다채롭게 꾸민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뭐 뜻깊은 노래인 것 같네요. 그 네.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는 그런 노래면서 맞아요. 약간 진짜 그분이 보신다면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 멋있었고 오늘 빨리 일단 너무 좋아서 이거 빨리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댄스를 보고 또 혹시나 이 댄스가 유행이 돼서 또 네. 댄스 챌린지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재밌겠네요. 오케이. 그럼 오늘 이렇게 재밌게 한번 리액션을 해봤고 또 노래도 소개시켜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돼요? If you guys like this dance and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I love you.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리액션과 진짜 너무 멋있는 춤을 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다음에도 멋있는 션 테일러의 노래, 뭐 뮤직비디오, 영수의 노래, 뭐 브이로그, 뭐 여러 가지 트워크로 네. 네. 뭐 라이브 스트리밍 뭐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외쳐보죠. 릿 아숑.